틀에 박힌 입시는 가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꼬대기 DJ팀인 DJ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세영 씨는요? 아, 저도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지냈죠. 뭐 쉬는 동안 좀 재밌는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아, 그죠, 다들 바빠서. 아, 그럼 이제 좀 큰일이에요. 오늘 방송을 재밌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둘 다 딱히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없네요. 세영 씨는 그동안 즉석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재미난 일 없었어요? 아, 그러게요. 제가 드립들을 좀 뜬금없이 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작가분이 너무 저를 믿으셨는지 아무것도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인트로를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시즌 첫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게스트분들이랑 인사 나눠볼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용산고등학교 2학년 김몰건이라고 합니다. 네, 김몰건님.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외고 1학년 재학 중에 있는 강민서라고 합니다. 민서씨.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벤자민 인성경제학교 전남학습관 3기 김서혜입니다. 3기 기억할게요. 네, 저는 서울금융고등학교 2학년 현재 취업준비생 김동희입니다. 취업준비생. 아~ 저와 같은 분을 반갑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네, 그럼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 이런 방송은 다 처음이실 것 같아요. 다들 긴장 좀 많이 되시나요? 네. 네. 너무 솔직하세요. 네, 저도 긴장이 좀 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시즌3로 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민 씨도 좀 긴장되시나요? 아, 네. 저도 간만에 이렇게 말하려니까 좀 떨려요. 말이 좀 안 나오고. 그래요.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학보객이 시즌3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해주셔야죠. 전 시즌2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지민 씨? 네, 기본적인 룰은 시즌2랑 비슷합니다. 네. 입시나 학교 관련해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요. 저희 학생분들이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형식은 그대로일 것 같아요. 네. 조금 달라진 게 있으면 뭘까요? 아, 재밌게. 맞죠. 맞아요. 지난 시즌보다 더 재미나고 알차게 이번 방송도 잘 해봤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이 시즌3를 시작하면서 저는 뭐 돼지머리라도 여기 앞에 놓여 있을 줄 알았어요. 원래 이런 거 시작할 때 고사를 좀 지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대표님, 네. 재밌게 할게요, 저희. 자, 저희 대학고객 시즌3 더 재미있게 조금 더 활기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죠? 아까도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지만. 네, 오늘은 고등학교 생활과 꿈, 생각들에 관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대표로 나오신 게스트분들 모셔봤습니다. 대표로 나왔다 그래서 깜짝 지금 준전지 상태긴 하지만 네,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발음이 네. 잘 안 되네요. 용산고, 고양외고, 서울구민고등학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 오셨고요.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게스트분들 네, 말 놓기로 해서 네. 바로 이렇게. 아, 좋네요. 그럼 오늘 게스트분들 네. 한 분씩 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아까 짧게도 인사드렸지만 본격적으로 네.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일반고 대표로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산고등학교 2학년 김몰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몰건 씨는 아무래도 좀 이름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으시죠, 그죠? 네, 많이 듣죠. 그래도 이렇게 방송 나오셨으니까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제 이름이 영어인데. 영어예요? 네, 영어. 비싼 이름. 왜 영어냐면은 그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그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영어로 짓게 돼가지고. 그 이름을 영어로 그 MORGAN 그 모건 프리먼 그 배우랑 같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냥 모건이 아니고 몰건이에요? 왜 그 리을이 들어간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동사무소 그 분들께서 그 발음을 네 잘못 치셨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모건인데 약간 콩글리시식으로 네. 해프닝이네요. 아, 재밌다.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아무래도 근데 오늘은 좀 이름보다는 학교를 메인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 이름보다 학교가 메인이죠.
네, 일반고라 특별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재밌는 일도 꽤 많아요. 용산고 하면은 저 제가 듣기로는 명문대생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로 들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희 학교가 예전에 그 4대 명문고였는데 지금도 나름 괜찮죠. 4대 명문고. 네, 옛날에. 네, 집에서 가까워서 용산고에 지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동네가 비슷해서 막 친구들끼리 서로 잘 알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많이 서로 알죠. 그 저희들끼리 좀 중학교도 옆에 있던 중학교에서 온 학교 그 학교가 있어서 네. 친구들끼리 많이 알아요. 그럼 그렇게 용산고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오는 편인가요?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의 학교에. 그 저희 학교에 특목고로 가려다가 용산고로 진학한 학생들도 꽤 많이 있고요. 오늘 게스트 중에 특목고에서 온 친구도 있어요. 아, 누구요? 아, 민서. 오늘 반응이 되게 심리전이 좀 기대가 돼요. 지금도 되게 약간 어색했던 게 이런 심리전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좀 명문고 학생들끼리는 서로 좀 경계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용산고를 오늘 처음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우리 잘 모르면 어떡하지? 아, 근데 진짜 처음 들어와가지고 지역이 조금 아마 달라서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 좋은 고등학교 괜찮죠? 같아요. 네, 괜찮죠. 네, 그러면 다음 게스트입니다. 특목고 대표로 나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외고 1학년 재학 중인 강민서입니다. 네, 지난주에 시험이었다고 들었어요. 많이 바쁘셨죠? 네, 아무래도 학교 전체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고 많이 바빴었는데 네. 이 사전 질문지도 조금 시간이 빠듯하게 받아가지고 시험 기간이라 좀 네. 힘들었겠다. 잘 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도 많이 하면서 오늘 서둘러서 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맞아요. 고향 외국어 고등학교에는 어떻게 지원하시게 됐나요? 사실 처음 고등학교 지원할 때는 외교관이 정말 되고 싶어가지고 고양 국제고라는 학교 혹시 아시나요? 아니 몰라요. 아 몰라요? 처음 들어요. 조금 다른 학교인데 네. 거기도 특목고거든요. 그래서 아 국제고를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다가 네. 마지막 시험 성적이 나오고 아 경쟁률이 조금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여기로 방향을 바꾼 케이스인데요. 네, 경쟁률이 어떻게 달랐어요? 외고는 이렇게 학과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언어별로.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각 학과별로 두 배수를 뽑는 반면에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두 배수를 뽑으니까 실질적으로 1차 때 뽑게 되는 인원수가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네. 약할 것 같은 과에 이제 좀 몰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뭐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근데 약한 과를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이따가 또 한번 과 또 물어볼게요. 네. 외고 중에서도 그러면은 왜 고향 외고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고향 시민이기 때문에 고향. 가장 가까운 고향 외고를 선택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제가 기숙사를 산다고 하지만 조금 학교는 가까운 게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선택하신 거 어떻게 후회는 안 되세요? 지금 다녀보시니까? 네, 힘든 점도 많지만 충분히 준비한 만큼 보람이 있는 학교 같습니다. 고향 외고인으로서 어떻게 좀 자부심도 좀 느끼고 그러시나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들어간 학교니까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후배들도 이렇게 아 오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렇다고 학교 이름 가지고 생색을 낼 정도로 네 제가 수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죠. 네. 뭐 등에다가 써 붙이고 다니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후드티를 입고 오셨는데 학교 후드티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뒤에 이 모자 부분에 고향 뭐 포린 하이스쿨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네. 글씨가 근데 크게 써 있진 않아가지고 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학교를 다녀보니까 좀 어떠세요? 학생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학생들? 뭐 아무래도 좀 똑똑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아무래도 똑똑한 학생들이 참 많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맨날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공부벌레들은 아니더라고요. 되게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뭐 패션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공부를 다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편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학교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외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최대한 많은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들려주시고요. 세 번째 분은 특성화고에서 와주셨어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금융고 2학년 김동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금융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이름이 조금 낯설었어요. 진학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특성화고에 진학하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목표는 대학 진학이고 사실 그 목표는 아직까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특성화고에 왜 진학을 하게 됐냐면 특성화고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청소년의 이름으로 먼저 사회에 나간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신선하고 상쾌하게 다가왔거든요. 왜냐면 상쾌했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제가 되게 주체가 된다라는 말인데 저는 멋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취업을 하고 이제 직장에서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대학 등록금도 내고 교과서도 사고 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어서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와. 오 진짜 멋있네요. 그러면은 서울금융고등학교에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나요? 일단 금융 쪽에 관심이 있으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금융이라고 하면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주식이나 채권뿐만이 아니라 약간 예금, 적금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은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예 그냥 금융 쪽에 관심이 없는데 취업이 목적인 친구들도 좀 많고 아예 특성화고나 외고나 특목고 아니면 다른 특성화고에 있는 친구들도 금융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싶으면 좀 많이 전학도 오고 하는 편이에요. 전학까지. 네, 그러면 서울금융고는 취업이나 금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찾거나 동희 씨 같이 경제적 독립을 먼저 한 후에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지원하는 거네요? 네, 저희가 입학할 때 설문조사 같은 것도 했었는데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요? 실제로도 사실 대학생들이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겪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좀 특성화고를 선택해서 취업에 먼저 도전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분은 대안학교에서 와주셨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안학교에 관해 소개해드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3기 전남학습관 김수아입니다. 혹시 벤자민 프랭클린 아세요? 저는 네 맞아요. 그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사람 저는 그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좀 그런 사람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학교 이름이 그분 이름에서 따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정치, 외교, 그리고 언론, 교육, 자연과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상가이세요. 네. 근데 학교는 거의 못 다녔지만 자유와 인격 형성이라는 가치를 평생 중요하게 여기면서 새로운 목표를 갖고 도전했던 분이라고 저희의 학교 이름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씨는 언제적 사람인가요? 옛날 사람입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딱 몇 년도라고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분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익적인 분야에서도 공헌을 되게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발명품도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이루는 곳이라서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위해 1년을 살아보겠다는 용기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일반고 다니시다가 이 학교로 오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은 일반고에서 다니고 이쪽으로 진학한 경우인데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용산고등학교 몰건 씨도 갑자기 땡겨서 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로 좀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용산고 다니려고 네, 선배님들 사랑합니다. 네, 선배님들한테 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다니려면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처음에 제가 입학할 때는 되게 많은 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다니다 보니까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 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뭔가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도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학생들 대부분이 진로 계획을 하고 입학하는 편인가요? 처음엔 부모님 선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활동하다 보면 자기 주도적이고 용기 있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많이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결정해서 1년 동안 엄마를 쫄라서 들어간 거긴 하지만 엄마를 어떻게 쫄으셨어요? 뭐 엄마한테 나 여기 들어가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하겠다, 전교 몇 등 안에 들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저희 학교가 오무 학교라고. 오무? 아, 그러니까 오무. 정, 네, 오무. 아. 없을 못 자서 오무 학교거든요. 아. 학교 건물, 네. 시험, 성적, 그리고. 네. 그리고 소아 씨는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네. 용기 있게, 네, 이렇게 소아 씨처럼. 소아 언니한테 하나 질문. 질문 뭐예요? 건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업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야외 수업을 하는지? 저도 초등학교를 네. 대안학교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파주에 있는 하나인 학교라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탈북자 학교 아니에요? 네? 아니요. 하나 뭐였는데? 말이 다른데? 말이 달라요? 미안해요. 말이 달라요. 미안해요. 그래서 네. 하나인 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저희는 초중학교 과정 9년 정도의 과정을 총망라 되게 길게 다닌 학교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오프라인 수업 한 번, 온라인 수업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는데요. 인강을 듣는 거네요 그러면? 인강이라고 하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지역에 맞는 학습관에 가서 선생님들과 수업을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편이고 네, 오프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도 화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럼 딴짓하면 안 되겠네요. 화상은 제 앞에도 약간 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소희 씨는 진짜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도 정말 이렇게 용기 있게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일반 학교에서도 근데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네. 남들 하듯이 조금 좋은 성적 유지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지금 성적도 좋고 모범생이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들 좀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평범했다는 거고요. 근데 진짜 어떤 일탈이나 반항하는 마음으로 진로를 선택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일반 학교의 커리큘럼의 부족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세상을 직접 누비고 싶다는 생각에 처음엔 조금 두려웠지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잖아요. 소아 씨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좀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각자 내가 가진 꿈을 꾸기에 좀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결국에 이렇게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자신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게스트분들을 모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각각의 다양한 학교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것이 각 학교마다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활동, 그리고 뭐 진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한 거예요. 네,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혹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할까요? 물건이요. 이루어주시네요. 네. 네, 저희 용산고를 예로 들면요. 네, 저희 학교는 규율이 정말 엄하다고 소문난 학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저희 학교는 핸드폰 자체가 소지가 금지여서 아 진짜요? 네 걸리면은 한 달 압수와 함께 5시간의 봉사 한 달 압수되면 그 핸드폰 요금 어떡할 거예요? 내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는 그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는 3달 그리고 10시간의 봉사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래도 핸드폰 없으니까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아이고. 하셔서. 아,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어, 네. 혹시 용산고가 남고예요? 네, 남고. 아. 옛날에 그 머리 빡빡이로.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딘지 알 것 같아. 네, 그러면 여기 게스트분들은 교내 핸드폰 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갖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엄청 자유로워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말씀 같은 것도 녹음하거나 아니면 아예 풀이 수학 문제 풀이했던 걸 녹화를 하거나 뭐 문제 같은 거를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걸 띄워주시면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사진 찍으면 소리 나잖아요 막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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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다 같이 뭐라고 안 해요 거의 막 다 같이 연사도 하고요 막 이렇게 거의 대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나 돼야지 이제 그렇게 막 사진을 찍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핸드폰 소지에 되게 긍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공부에 그러게요. 활용도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동생이 지금 고등학생 인데 저희 집은 핸드폰을 절대 못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도록 핸드폰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친구들한테 문자할 때는 인터넷 전화 집에 집 전화도 없고 인터넷 전화 쓰거든요. 연애도 못했겠네. 아 제가 모르죠 뭐. 6.25 전쟁 중에도 원래 애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뭐 동생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핸드폰 같이 좀 뭐 개인적인 물건이나 사적인 부분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몰건 씨가 다음으로 우리 학교 특별한 점에 대해서 말해줄 친구 지목해 볼까요? 저는 고양이고 민서. 네, 우리 민서 씨 어때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 즉 미션스쿨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토요일 매주 격주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채플을 진행을 하는데 기숙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도 네 수업이 일찍 끝난 날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뭐 좀 특별한 교칙 같은 거 있나요 학교 내에?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연애 금지거든요. 진짜요? 네 저 이 교감 선생님이 별명이 홍길동이신데 진짜로 정말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정말 잘 잡으세요. 정말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딱 눈 떠보면 눈 앞에 계세요 그냥.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연애할 사람은 몰래몰래 잘 그쵸 그쵸 가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고향 외고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기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그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남자친구 사귀었어요? 아니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들어와서는 못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아파 우리 친구 지금 선생님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나중에 걸로. 방송 끝나고 물어봐요 근데 정말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학내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서울금융고 어떤가요? 서울금융고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동아리 제도가 조금 잘 돼 있어서 동아리 내에서 직속 후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직속 후배. 네, 그래서 3학년이 1학년을 가르치고 2학년이 1학년을 가르치는데 네. 아무래도 같은 과끼리 좀 묶어주는 편이고 그래서 같은 과고 바로 직속 선배다 보니까 배울 점도 좀 많고 이제 저도 제가 2학년이 되고 나서 제 직속 후배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동희 거 약간 이런 느낌. 네, 얘는 내 거. 네, 직속 후배. 네, 약간 내 후배는 내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제 후배가 발표 열심히 하고 괜히 뿌듯하고 막 내 잘하고 막 얘 거 주식 오르고 이러면은 막 내가 키웠어 이러고 이제 학생 주식까지. 네. 그러면은 주식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예요? 아, 네, 저희 동아리는 실전 투자반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대회를 통해서.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잘라가지고 한 명당 200만 원씩 투자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받았어요. 진짜? 네,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 돈을 저희가 불리면 학교에 좀 투자를 하기도 학교에다가 약간 기부 같은 거를 해서 학교 시설을 좀 좋게 하기도 하고 제 동생한테 제가 물려주는 거거든요. 저희 후배들이 이제 그 돈 다시 다 가져가는 그 거예요. 돈 날아가면 어떡해요? 그 돈이 날아가면은 이제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학교 돈이니까. 네. 그럼요. 부담 없이. 그거 혹시 제 세금 아니에요? 국립학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세금입니다. 아
아까 용산고가 네. 교칙이 되게 엄하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선후배 관계에서도 조금 뭐 살벌한 그런 게 있나요? 아, 저희 용산고도 꼭 엄한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도 선생님들과 지금 말하는 게 좀 약간 더듬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서웠어. 저는 이거는 눈빛이 슬퍼 보이는데 그러니까. 많이 맞았네요. 아, 절대 그런 일 없고 네 선생님들과 관계도 활발하고 그리고 선배님들도 워낙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많죠. 네 고향 외고는 어때요? 고향 외고? 고향 외고도 동아리 잘 되어 있는 학교로 꽤 네 유명?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 동아리가 의무적으로 하나씩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자율 동아리 및 자율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 내에서도 그 아까 금융고랑 똑같이 저희 고향외고에서도 직속 선후배 관계가 있는데 아무래도 직속끼리 더 세심하게 챙겨주고 또 학교생활 관련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특히 생일을 동아리끼리 잘 챙겨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얼마나 챙겨주길래 이렇게 유명해요? 생일 챙겨주고 생일은 그냥 뭐 초 불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그 생일 아니에요? 이게 동아리끼리 약간 네? 이 뭐라 그러지?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되게 잘 챙겨주는 동아리는 우선 동아리부원 전체한테 다 롤링페이 편지도 다 받고 돈 모아서 선물도 사주고 갈치 아닌가요? 갈치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아, 기브 앤 테이크. 받는 만큼 또 주고 이게 있으면 그리고 식사 시간 같은 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이런 식으로 네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율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선후배 관계가 있을까요? 저희는 1기, 2기 이렇게 2기, 3기 이렇게 선후배 관계는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3기라고 하셨잖아요. 3기 그렇죠? 내에서 선후배 관계가 있기보다는 어떤 학습관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또래가 거의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는데 다들 친구처럼 지냈고 되게 돈독한 사이. 수평적인 관계. 좋네요. 정말 그렇겠죠? 학교 커리큘럼들은 조금 어때요? 좀 이런 커리큘럼은 좀 우리 학교의 특징이다, 좀 자랑이다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서울금융고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서울금융고의 경우에는 일단은 맞춤형 인재 양성 로드맵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전교육이라고 저도 받았던 교육인데 입학 전에 신입생 예비교육이 필수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과목을 배울 거고 우리의 전문 분야는 뭐다. 자산운용과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네네네. 저희 학교가 세 가지 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산운용과, 정보과, 회계과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각자 과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 과에 맞는 자격증 같은 것도 알려주고 약간 이런 게 신입생 예비교육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자 본인의 과에서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많이 취득을 해요. 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랑 관련된 거, 뭐 컴활, 워드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회계과는 뭐 회계 관리 자격증들. 네, 뭐 회계 관리, 뭐 회계 실무, 원가 회계 이런 거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산운용과인데 자산운용과의 경우에는 이제 증권 투자 그죠 옛날에 있었죠 뭐 펀드 투자 금융 3종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금융 3종 근데 이제 파생 상품이 제한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코드러스 안 같아. 저희가 그런 거를 저희가 그런 거를 좀 해요. 그리고 대회 같은 게 진짜 많아서 저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경시 대회도 보고 뭐 분석 대회도 보고 막 자격증 시험도 있고 그래서 시험의 연속.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장에 뭐 어느 특성화 보도를 나왔는데 제가 딴 자격증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맞아요. 저희 학교도 약간 그런 거 하는데 막 상장 이렇게 들고. 보통 졸업하기 전까지 한 몇 개 정도 따나요, 자격증을? 자격증 자기 역량에 따른 것 같은데 적어도 한 8개 정도 따는 것 같아요. 되게 와, 되게 전문적이네요. 아, 그리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도 또 공부하고 그런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인문 교과를 같이 배우고 저희가 배워야 되는 금융 전문 교과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인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배우는 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걸로 배우고 이제 전문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배우는 회계 실무, 원가 회계
뭐 금융 경제, 경제 일반 약간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움직이는데 저희 학교가 금융과다 보니까 저희는 전문교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다른 학교들처럼 저는 수학 같은 게 수원, 수투 나눠져 있는 거 처음 들었어요. 약간 아~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한 가지만 있어요. 그거는 네. 아, 본인이 너무 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너무하다니요. 저는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쁘게 행동하는. 네, 고향 외고도 특별활동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학년별 특별활동이에요.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년별 특별활동이라고 하면은 1학년 같은 경우는 우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 학과가 4개가 있거든요. 네. 영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스페인어과가 있는데 계속 각 국가로 해외여행 및 어학연수 차원에서 네. 한 2주에서 많으면 3주 정도 가량까지 여행을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국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다른 과는 안 갔어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거예요? 비용은 물론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거든요. 네, 각자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활동인데요. 네. 이게 외박을 하는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 활동하고 집에 가서 잤다가 다음날 또 연달아서 활동을 하는 1박 2일이 아니잖아요. 이틀간 진행되는 활동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FI라고 불리는 Frontier Internship이라고 이제 자기 진로가 맞는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유명하신 분을 섭외를 해서 뭐 어떤 자기 진로 체험을 해본다든지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든지 정말 학생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는 활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어떤 게 있어요? 3학년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3학년 선배를 이 조금 네, 잘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설명까지 못하겠는데 네. 들은 바로는 이제 창의 융합 콘서트라고 저희 학교는 매년 논문을 하나씩 이제 작성을 논문이요? 하거든요. 매년? 네. 선택이긴 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전공,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관련해서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을 3학년 때는 이제 융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미디어랑 어떤 소설 이런 식으로 문학 이런 식으로 해서 융합을 해서 논문 작성한 걸 발표하는 이런 발표회 콘서트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콘서트면은 뭐 어떻게 유명 인사분의 강연을 듣거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 3학년 선배님들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은 1, 2학년 후배들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신청한 장소에 가서 자기 논문에 대해서 발표회 하는 거를 이렇게 듣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 왜 이름이 콘서트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발표회로 하시지. 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외국어를 못 하고 공부만 잘해도 외고를 갈 수 있나요? 아무래도 중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오는 거니까 성적만 잘 나온다면은 중학교 내신. 네, 내신 성적만. 성적이 좋긴 좋은데 최상위 학생은 아니고 외국어는 못하고 그러면요? 이 합격이 성적순만은 아니라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외고다 보니까 대부분 영어라든지 외국어는 잘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사교육이나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을 받은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없다고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외국 생활에서 이제 회화가 되게 능통하고 말하기 프리토킹이 되고 네, 프리토킹이 되는 그런 친구들도 되게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꾸준히 혼자 열심히 해서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국내 파로서 그렇죠. 그러면 또 아까처럼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 고등학교 공부에 있어서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 뭐 필요하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봤을 때 사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물건씨. 역시 외고와 일반고.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 동희씨랑? 왜 그렇죠? 한 분씩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왜 사교육이 필요한지? 일반고, 물건씨부터? 네, 저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약간 애들이 뭔가 이거 설명하실 때 이거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지 맞아요. 않아 있어서 대충 어림짐작하고 그냥 뛰어넘고 네네 미리 얘네는
예습을 하고 왔다. 맞아요. 약간 이런 식의 수업 진행 방식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걸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네네.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이러면... 우리 민서 씨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교육이 없는 이 공교육에 강화된 이런 교육 환경이 되게 바람직하고 추구해야 될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현재 이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공부는 음흠. 어느 정도 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되게 알고 넘어간다는 너네는 알고 있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는 수업할 때 미리 배웠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 이제 외고다 보니까 되게 외국어 수업 비중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이 은근 부족해요. 수업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빨리 다 사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셨던 우리 금융고등학교 동희 씨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저희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이라는 거는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친구들은 금융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무지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 1학년 때 막 죽어라 넣고 이제 자기 역량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에 막 꽈탑하고 막 약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오히려 학원을 네 그리고 이거는 학원 다닐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럴 때 자격증 인강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친구들은 없나요?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면 네.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면 서울금융고 경우에는 학교에서 방과후를 시켜줬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자격증을 따기 도와줘요. 그래서 그거를 사교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과후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볼 때는 그것마저도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방과후로 그러면? 네, 전부 다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교무실에 뭔가 질문이 있어서 찾아뵈면 네. 다 앉아서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질문 와라 이러면서 이리 와 이렇게 슥 들어가면은 각자 분야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경제를 모른다 하면 이제 경제 선생님이 이렇게 금융을 모른다 금융 선생님이 이렇게 좋다. 네, 약간 그러고 네, 그 약간 그런 식이에요. 다들 진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확실히 베테랑이신 선생님들 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교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네. 이제 까먹었어요. 발음 이제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떤가요? 네, 저는 대안학교 학생이었어도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일반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물건이랑 민서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이 네. 사교육을 전제하에 두고 너무 속도가 그쵸. 빨리 가고 있어서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만약에 그게 변화하려면 아예 여기서부터라도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시작을 해야지 사교육이 이미 전제하에 되어 있어서 공교육이 그걸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을 추가적으로 듣는다는 건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마디만 네. 네. 네 하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되게 바람직한데요. 네. 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건데 이거는 약간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어떤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밑에서부터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에서부터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실천하려고 그만둬버리면은 나 혼자 당장 네 당장 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입시 대입을 준비한 학생으로서는 사실 그런 부담을 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되게 예민한 문제기도 하죠. 맞아요. 저도 여기에 생각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민서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책임이 5대 5인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과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위쪽에서 그러니까 정부랑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사교육을 제재하고 공교육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도 맞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교육에만 이렇게 힘을 실지 말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학교에 다닐 때 학원을 안 다니고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고 학원을 다닌다고 수업 시간에 자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소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대안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있어요. 대안학교가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아 씨는 선택을 해서 간 거니까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어른분들은 되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 대안학교에 대해서? 네. 네.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에 대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고 잘 선택했다고 박수 쳐주는 어른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딱히 대안학교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느껴보지 못해서 뭔가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러면 소아 씨는 그런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마 다른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서울금융고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 친구 학교, 그러니까 벤자민 인성 벤자민 인성 그죠, 발음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벤자민 인재 벤자민 양성. 인성 영재학교 저도 인재 양성 뭐 이런 네, 네, 이 학교의 친구를 제가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대외활동할 때 굉장히 활동 잘해줘가지고 네. 저희의 경우에서는 되게 막 아, 이 학교 되게 궁금하다. 왜냐면 저희랑 커리큘럼이 저희랑 짜여져 있는 제도가 네.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학교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희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몰건 씨는 어떤가요? 약간 대안학교는 공부에서 좀 피로에 빠진 학생들이 가가지고 약간 자기의 목표도 좀 찾고 삶의 목표나 공부의 목적 같은 걸 찾는 그런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공부에 피로에 빠졌다는 게 뭐죠? 피로 피로 네, 피로요. 피로 아. 피곤한 거. 아, 공부 학교에서 네. 중학교 때 벌써 공부가 피곤해져서 지친 거야. 네. 근데 충분히 그런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외국 아 이런 얘기 안 되나? 아니, 네, 외국 와서도 친구들 보면은 중학교 때 엄마가 시켜서 하는 공부에 너무 힘들어서 우선 붙었는데 여기 와서 그냥 다 약간 되게 힘들어하고 놓고 별 의욕이 없는 친구들 많거든요.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대안학교를 나왔었는데 부정적인 인식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아, 나 근데 대안학교 나왔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어? 그러면은 뭐 공부 안 했겠네? 라는 그냥 궁금 섞인? 좀 그런 말을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안학교도 정말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쵸. 이런 학교도 있고 저런 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막 농촌에 있는 대안학교 이런 얘기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농사시킨다고 막 아, 진짜? 저도 농사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되게 재밌거든요. 잡초 뽑고 막 밭 갈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열린 상황에서 되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네. 조금 더 실력 향상 같은 거에도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도 되게 잘 갔고 선배들도 공부도 상당히 일반 학교에서 적응도 되게 잘하고 정말 케이스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네요. 저희 이제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얼마 전에 영상이 네. 하나 올라왔었어요. 뭐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래가지고 한마디씩 친구들이 의견을 남겼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야간 자율학습 다 하고 있나요? 외국어 고등학교 친구 하고 네. 있어요? 저희 학교 고향외고 같은 경우는 네, 필수입니다. 10시까지 네, 이게 기숙사 학생이랑 통학 학생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통학 학생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필수로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귀가를 하고요. 저는 기숙사 학생인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다 같이 야자를 한 다음에 네. 1시간을 쉬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의무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선택에 따라서 더 할 친구들은 하는 기숙사 학생들은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키앙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미 다 커서 끝인 것 같아서요. 애들한테 12시 반까지 야자를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도 필수였었거든요. 제가 다녔을 때도 그랬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조금 막는 12시 반 이후에는 더 이상 못하게 막는 분위기인데 네.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할 게 너무 이제 과제가 당장 내일인데 자버리게 하니까 네. 이걸 안 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불 켜놓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금융고등학교 동이 친구? 네. 서울금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택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 굉장히 크게 야자실을 설치를 해놓고 네.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명단을 보고 자기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 편인데 네.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9시 20분까지고 만약에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되게 지역이 되게 다양하게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해봤자 10시? 애들이 차가 끊기면 집에 못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시까지만 더 하게 하는데 네. 웬만하면 9시 20분 정도에 끝내는 편이고 이제 남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걸 하는 편이에요. 약간 시험이 당장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대회가 먼저다. 대회 준비를 하고 아니다. 자격증이다. 이제 자기 할 거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동희 학생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10시까지 꽉꽉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느라고요? 저는 지금 대회를 준비 중이에요. 아, 대회를 준비하느라. 확실히 이렇게 목표 의식이 있거나 해야 될 게 당장 있는 친구들은 좀 그런 야간 자율학습을 긍정적이죠. 용산고 같은 경우도 궁금한데 우리 동희 친구는 목적이 있어서 야간 자율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야간 자율학습이 필수인가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띄우고 있어요. 근데 보통 자율성이라고 해도 저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야자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암묵적인 학교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서가 있었는데요. 이제 신청함, 신청 안 함이 있잖아요. 근데 신청 안 함 칸이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자율이 신청함. 자율이 아니구나. 자율이 진짜 자율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희 학교는 그 칠판에 붙여놓으세요. 선생님들이 거의 다 자기 할 사람 이름 적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야자실이 장소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원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작년에 떨어졌었어요.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정도에서 한번 우리 나누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하고 저희 2부에서 또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눠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분들이 다들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자유롭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또 분명히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는 걸 보니까 이번 시즌3의 시작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양한 학교에 관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의 따뜻한 지원이 강점인 용산고. 자신의 진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친구 같은 고향 외고 얘기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집중적인 직업 교육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서울금융고등학교.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이렇게 다양한 학교를 알아가면서 학생 게스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 주제는 세용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오늘 너희 학교는 어때? 저희가 너희 학교는 어때였군요. 너희 학교는 어때? 1편에 이어서 2편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학교별로 뭐 커리큘럼이나 수업 방식, 학내 분위기 이런 학교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봤다면 네. 다음 화에서는 오늘 참여해주신 게스트분들의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 뭐 꿈이나 사회, 인생에 관한 생각들을 조금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도 무거웠던 일상 잠시 내려놓고 즐거운 학교 이야기와 함께 하하 웃었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네. 네, 2인조 모던 락그룹 페퍼톤즈의 힐링곡 땡큐의 가사 한 부분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노래를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노래를 모릅니다. 네. 네, 가사가 참 좋아서 이렇게 따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서두르지 않기를,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를, 언젠가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모자란 나지만 가끔 기댈 수 있는 추억, 그게 참 고마워. 복잡한 세상에 지치고 무뎌져 어지러워하는 우리들, 설레고 벅차던 처음의 한 걸음은 조금씩 더 멀어져 가는데, 함께할 수 있기를, 햇살이 비추기를, 소리내어 하하 웃고 모두 내려놓기를. 네, 하루하루 열심히 꿈을 향해 준비하면서 우리 지친 청취자분들, 항상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포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꿈꾸기를 망설이는 이들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야.